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. 오늘은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 양파와 음식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인데요.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양파와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하며 양파를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양파는 종종 식탁 위에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. 피로회복, 신경안정,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.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연에서 얻은 모든 식재료는 각기 고유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. 이런 영양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답니다. 먼저 양파와 최악의 궁합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양파즙입니다.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양파즙, 사실은 농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당도가 높아지고 칼륨 함유량이 크게 증가하죠. 당뇨병 환자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꿀입니다. 꿀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분들도 많은데요. 이 조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양파의 유황 성분이 꿀과 결합하면 가스를 유발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장기간 섭취 시 시력 저하나 심각한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양파 튀김입니다. 겉은 바삭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당독소가 생성됩니다. 트랜스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이제 양파와 최고의 궁합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? 첫 번째는 육류입니다.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고기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피로회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. 에너지 생성에도 도움을 주니 고기 요리에 양파를 꼭 곁들여보세요.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. 식초의 초산 성분은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며 양파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해줍니다. 특히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조합입니다.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. 통곡물의 풍부한 철분과 아연은 양파의 유황 성분과 결합해 면역력을 강화합니다. 겨울철 감기나 잦은 피로에 효과적이니 통곡물과 양파를 함께 요리해보세요. 정리하자면 양파즙보다는 육류와 함께 씹어먹는 것이 바람직하고 꿀 대신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튀김 대신 통곡물과 함께 먹는다면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양파와 더 건강한 궁합을 이루는 식단을 만들어보세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.